알리에서 양말을 하나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 라이딩 나가다가 영상을 켰습니다. 이거 주변에서 누가 신고 있길래 물어봐서 저도 한번 사봤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가격이 4달러인가? 4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요 아래쪽은 이렇게 일반 양말이고요. 아래쪽은 이렇게 일반 양말이고 발목부터 요렇게는 이제 그 일반 면 재질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폴리에스테르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. 그러니까 슈커버 같은 재질이에요. 이 뒤에가 이렇게 짝대기가 있는 거 보면 라파 양말인가? 아무튼 뭐 짝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 대비 만듦새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.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바르크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야, 이 되게 좀, 잘 만들었어요. 꼼꼼히. 그리고 이 끝에가 사실, 올이 막 풀리고 그럴 수 있는데, 생각보다 만듦새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실리콘 밴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. 여기는 이렇게 실리콘 밴드가 두 줄이 가 있는데, 이거 다 하여가지고 보이려나 모르겠다. 저도 양말이 좀 흘러내리는 게 신경 쓰여서, 이거를 어떤 분이 신고 있길래 물어봐서 저도 이제 구입을 했고요. 근데 이렇게 실리콘 밴드 처리가 되어 있으면 여름에는 여기 좀 빨개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? 두드러기 같은 게날 수도 있죠. 야,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만듦새는 괜찮네. 한 켤레에 4. 몇 달러 되니까 한 6천 원이면 또 그렇게 싼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죠. 근데 보면은 이거보다 좀안 좋은 양말들도 보통 3,000원, 4,000원씩 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두 컬레를 사가지고 여기 지금 한 컬레 새 거가 있는데 요런데 끝에 마감 처리나 이런 거는 되게 알리발 치고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아, 자전거 양말들이 막 브랜드는 너무 비싸죠? 막 2만원, 3만원,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와, 양말 진짜 너무 비싸서 신기가 좀 힘들어서. 저는 양말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몇번산 적도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약간 저렴한 양말들, 3천원, 4천원짜리 그런 것들 신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솔직히 뭐 양말들 다 좋은데, 딱 불만이 뭐가 있냐면, 달리다 보면 여기서 계속 흘러내려요. 계속 흘러내려가지고, 여기 꾸깃꾸깃 해가지고, 여기까지 내려오죠. 달리다 보면. 아, 그게 가장 큰, 단점입니다. 그래서 좀, 야, 좀 흘러내리지 않는 양말이 없나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슈커버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, 얘는 최소한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저처럼 양말 흘러내리는 거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구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속는 셈 치고 그냥 한 켤레 정도는 사서 신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이상초 PD였고 빨리 야간 라이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